양천중학교에서 야구 선수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도 제가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노영식 감독님께는 너무 야구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고 고등학교 가고 제가 프로 가서도 열심히 야구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3년 동안 수고 많았고 꼭 고등학교 가서 에이스를 먹길 바라는데 감독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친구들이랑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올해 애들이랑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게 안 다치게 잘했으면 좋겠고 감독님 3년 동안 진짜 시간 많이 내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힘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다 있었는데 그런 거 다 견디고 졸업하니까 슬프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몸 더 키우고 열심히 해서 꼭 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3년 동안 많이 가르쳐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 힘든 상황에서 성적 내고 졸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졸업 소감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3년 동안 좋은 자리에서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즐거웠고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양천 3년 다니는 동안 훈련 분위기가 좋아서 항상 야구할 때 행복했고 졸업하니까 아쉽기도 한데 후회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꼭 진짜 열심히 해서 프로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이번에 학교로 졸업하게 됐는데 네, 벌써 졸업이라는 게 좀 위기이기도 하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감독님께는 3년 내내 잘 봐주시고 또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부상 없이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중에서 일단 3년 동안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해서 프로를 가고 싶고 그리고 중학교 때 감독님이 저를 열심히 가르쳐주셔가지고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한 3년 동안은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맨날 동계 가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고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생활은 좋았고요. 네, 같이 야구해서 좋았고 감독님이 잘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 될게요. 양천중학교 3학년 3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일도 있었는데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서 중학교 3학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독님 항상 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까지 김도현. 나이스 배팅 김도현. 양천의 에이스로 우측선 김민진. 네, 양천중학교 교장 이승규입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여러분과 만났는데 4개월 지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야구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진학하더라도 자기 훈련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빛내는 뭐 프로 야구 선수 많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구부 3학년들 졸업 축하한다.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해서 다 프로 가고 대학 가자. 자, 다시 한 번 더 왕천 축하한다. 졸업 축하해 얘들아. 그리고 현석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 지내고, 쌤 현석이 안 잊을 테니까 나중에 커서 TV에 나오는 모습 보여줘. 우리 양천중학교 야구부 선수들, 3학년 선수들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다치지 않고 훌륭한 야구선수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양천중 야구부 화이팅! 우리 3학년 야구부 졸업생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안 아프게 무사히 잘 3학년 동안 잘 마쳐서 축하드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좋은 인성 가지고 프로에도 많이 진출하는 우리 양천중학교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양천중학교 야구부 학생 졸업 축하하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기 바래요. 건강하고 안 다치고 축하합니다. 양천중학교 그래 수고 많았어. 정말 축하하고 오래 가자. 멋진 데서 만나자. 수고했어. 고마워. 도현아 수고했어. 3학년 애들아 졸업 축하한다.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고 파이팅 하자. 파이팅!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지연이를 포함한 우리 야구부, 양성주 야구부 모두 그 고등학교 가서도 몸과 마음을 잘 만들어서 최고의 결과물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기 양천중학교 입학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애들 졸업은 참 감개무량합니다. 애들 고생 많았고 뭐 자기 몸 잘 만들어서 안 다치고 고등학교 와서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중학교 화이팅! 예.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봤는데요. 그렇게 이게 쉬운 길은 아닌데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졸업하고 앞으로 좀 더 어려운 길이 열릴 텐데 꿋꿋이 이겨내서 꽃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작년 한 해 우리 양천중학교 열심히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지도해주신 우리 코치님, 감독님, 그리고 열심히 힘써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성장할 양천중학교 우리 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양천중 화이팅!
3학년 친구들 졸업 너무 축하하고요. 고생하신 부모님들도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쉽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도 꿈 다 이루고 모두들 이제 프로 갈 친구들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길로도 응원하는 친구들 열심히 후배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년 동안 뭐 몸 건강히 이렇게 졸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되고 고맙고, 그리고 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하지만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